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미얀마 뷰티 콘텐츠 커머스 서비스 SSK를 구현하고 있는 서울 언니들의 박세별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저희의 이런 미얀마 진출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게 돼서 굉장히 저도 감회가 새롭고요. 아무래도 미얀마 시장이 굉장히 생소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뷰티 초기 시장에 스타트업이 어떻게 진출을 했고 여기에서의 미얀마 시장에서의 기회와 또 한계 그리고 거기에서 볼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SSK가 어떠한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는지 회사 소개를 먼저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미얀마는 어떤 곳인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은 현재 저희가 뷰티 커머스를 지금 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과 그리고 온라인 커머스 시장이 미얀마에서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또 스타트업의 미얀마란 한계와 기회에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약 5년 동안 뷰티 기자로서의 그런 경험을 쌓았는데요. 특히나 동남아 시장과 중국의 뷰티 브랜드의 콘텐츠를 만들면서 지금의 창업의 경험을 쌓아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2017년부터 시작한 저희 SSK의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SK는 K-뷰티를 즐길 줄 아는 프로 뷰티 기자들이 먼저 모여서 탄생을 했습니다. 저희는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등의 3C 클레어스, 조성아 뷰티와 같은 굵직한 뷰티 브랜드를 진출을 시켰던 팀인데요. 특히나 K-POP, K-컬처에 스며들어 있는 K-뷰티의 요소를 찾아서 웰메이드 콘텐츠를 만드는 데 집중을 했었고요. 이에 귀를 쫑긋 세우고 열광하는 아시아 여성들을 보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K-POP 선호도가 높은 국가 중에 하나고 또 K-뷰티에 눈을 뜨면서 급격히 성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스타트업에서는 진출하기 힘든 이 베일에 쌓여있는 마지막 기회의 땅 미얀마에 저희는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근데 미얀마는 굉장히 화장품 초기 시장이어서 한국과는 굉장히 환경이 달랐습니다. 우선은 토너와 이머전이 있으면 뭘 먼저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마스크팩을 구매하고 나서 고객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몇 번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걸 뒤에 묻기도 하고 여드름 케어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기초적인 뷰티 팁조차 아직까지는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객들에게 맞는 뷰티 서비스가 필요했습니다. 즉, 뷰티 콘텐츠로서 커머스를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저희 SSK는 고객 공감을 기반을 만든 콘텐츠로 고객들이 신뢰하는 커머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약 25명의 이제 팀원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10명이 한국 미얀마 뷰티 에디터 팀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자체적으로 만드는 뷰티 리뷰와 그 콘텐츠를 통해서 고객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여성들의 뷰티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에디터 콘텐츠가 중심 축이지만 콘텐츠 레인지를 더욱더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30여 명의 인플루언서와도 협업을 하면서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이 결과 현재는 미얀마 1030 여성 100만 명의 팔로워를 확보하고 있고 미얀마를 진출하고자 하는 뷰티 브랜드 40여 개 사업가 저희 SSK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누적 콘텐츠 수는 3천 개를 돌파를 하면서 K-뷰티의 트렌드를 미얀마에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미얀마의 모습은 어떤지 이것부터 생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먼저 지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얀마는 인도, 중국, 태국, 베트남 등을 잇는 지리적 요충지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특히나 중국에서는 다양한 이제 아세안 국가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미얀마가 중요한 육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시장입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는 이제 양곤이나 이제 다양한 이제 곳 지역에서는 황금 파고다가 눈에 많이 띄는데요. 불교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사진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다큐멘터리에도 한번 보셨을 텐데, 빠다웅족이라고 하는 그 부족인데요. 그 미얀마는 민족 구성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제 135개나 되는 소수 민족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또 미얀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제 그 풍경이 그 다양한 이제 여성들이 얼굴에 페이스 페인팅을 한 것처럼 이제 그 얼굴에 이제 예쁘게 그 얼굴에 이제 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미얀마만에서 이제 나는 이제 천연화장품 따나카인데요. 이 따나카를 약 2000년 동안 사용을 하다가 최근 20년 사이에 이제 뷰티에 눈을 뜨면서 그 화장품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 보이시는 모습이 전부는 아닌데요. 지금 미얀마는 경제 수도가 양곤인데 이 양곤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쇼핑센터가 약 20여 개 이상 지금 이제 그 생겨난 이제 상황입니다. 또그 안에 쇼핑센터를 둘러보면 이제 글로벌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하면서 그 미얀마 국민들도 이제 소비에 빠르게 눈을 뜨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지표를 보면은 미얀마가 이제 베트남과 굉장히 유사하게 따라갑니다. 그 최근 5년 동안 경제 성장률이 6에서 8%를 거듭을 하고 있고 소비와 구매력도 매년 9% 이상 증가하고 물가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포스트 베트남으로서의 그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그 기업들이 진출을 하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도 굉장히 활발히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한국에 대한 문화나 그리고 음식, 그리고 뷰티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식품, 문화, 뷰티 등을 중심으로 이제 한국 기업들이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뷰티 시장 규모를 먼저 살펴보시면 아직까지는 3천억 원이 되지 않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화장품 성장률이 6,000%가 넘기 때문에 무에서 유로 가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인구 같은 경우는 지금 5,200만 명 정도가 되고 2030 인구가 동남아시아와 유사하게 70% 이상 평균 연령이 27세입니다. 그리고 모계 중심 사회로 여성 위주의 소비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시장인데요. 그래서 저희 SSK가 이제 타겟으로 하는 이제 1030의 여성 타겟 인구가 2,2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동남아 국가와 비교해서 이 초기 시장인 미얀마의 장점과 단점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와 비교를 했을 때는 인도네시아는 이제 화장품 시장이 3조 원에 육박하는 시장인데 여기에서 미얀마 시장은 2천억 원 정도, 그러니까 3천억 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10분의 1 정도의 시장입니다. 아직까지는 화장품 시장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부분은 한국 화장품 점유율이 인도네시아가 약 2%인데 비해서 미얀마가 20%가 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뷰티 초기 시장인 환경이지만 높은 한국 화장품의 점유율과 한국 선호도가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그 아직까지는 이커머스라든지 다양한 이제 그 콘텐츠 채널이 미비한 상황들이 많은데요. 미얀마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미얀마 전체 인구의 96% 이상이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아직까지도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으로는 이전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얀마의 대부분의 그 고객들은 검색과 쇼핑, 그리고 뭐 구인 등그 모든 이제 정보 소비를 페이스북으로 한다라는 것을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미얀마 이제 시장에서 자, 그러면 온라인 커머스 시장은 어떨지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까지는 라자다나 쇼피와 같은 이제 쇼핑 그 오픈마켓도 지금 이제 진입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온라인 커머스로 고객들이 많이 구매를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온라인 카탈로그 몰이라는 것은 제품을 이해를 하고 구매를 할수 있는 고객들이 기반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화장품 지식과 구매 경험이 낮기 때문에 온라인 카탈로그 몰에서는 구매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구매가 일어나고 굉장히 집중적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이 환경이 빠르게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그 미얀마 로컬 이제 온라인 오픈마켓인 샵닷컴을 중심으로 약 5개 정도의 이제 대형 오픈마켓이 생겨나고 있고 이를 중심으로 초기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고 저희 SSK도 그 페이스북에서도 지금 온라인 구매가 일어나지만 커머스도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출시를 해서 그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매출 추이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은 90%가 오프라인, 10%가 온라인으로 일어났다면 그 올해는 역전이 돼서 온라인이 90%에 육박할 만큼 온라인 시장으로 굉장히 빠르게 그 코로나 이후로 이전이 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오프라인 그 시장에서 일어나는 그 시장 규모가 훨씬 더 큰데요. 미얀마 같은 경우는 전통적 유통처인 시장, 자파점 등에서 굉장히 소비가 활발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얀마로 진출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은 이러한 이제 유통처를 뚫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현지 에이전트를 이제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진출을 하거나 딜러 홀세일을 직접 계약을 하거나 직접 진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그 SSK 같은 경우는 지금 자체 쇼룸 4군데 그리고 샵인샵과 홀세일 약 10개 이상의 그런 유통처와 계약을 맺고 지금 이제 오프라인도 이제 유통망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제품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제품을 직접 보고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접점을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얀마에 진출을 하시려면 다양한 유통망을 그 파트너십이나 직접 진출 등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그 커머스 하면은 금융과 그 결제 그 시스템에 대해서도 말씀을 꼭 드려야 할것 같은데요. 미얀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금융이 현금으로 주로 거래를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한 2년 동안 이제 로컬 은행을 중심으로 이제 뭐 은행의 페이라든지 신용카드, 모바일 뱅킹 서비스가 이제 출시가 되고 사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도 신용카드 사용률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요. 그 모바일 뱅킹 서비스나 뱅킹 수단, 뭐 캄보자페이라든지 이런 페이 수단들은 최근에 이제 1%에서 한 5%까지 증가될 만큼 이제 그 천천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스타트업에게 미얀마란 어떤 한계가 있고 또 어떤 기회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그 정치적인 리스크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 군부 정치에서 이제 아웅산 수지 여사로 이제 지금 이제 이전이 되고 지금 새롭게 투표가 되고 이제 당선이 됐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그 군부 정치의 이런 잔재가 남아 있기 때문에 뭐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러한 정치적 리스크를 항상 이제 그 유심하게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제 화장품의 사치품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20%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런 관세 문제들도 미리 잘 꼼꼼히 그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거고요. 또 재미있는 부분이 베트남보다 미얀마가 GDP가 아직은 절반 정도의 수준이지만 물가는 외국인 대상의 물가는 두배 정도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을 하고 이제 그런 물가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더 염두를 하셔야 되고 또 외국인 투자 회사 설립을 하려면 현지인과 함께 합작을 해야 된다든지 자본금이 높다든지 이런 장벽들이 아직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을 하고 미리 염두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러면은 미얀마 어떤 그 기회가 있을까?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 경제 성장률이 지금 그 8%를 계속 거듭하고 지금 인구가 6천만, 핵심 소비층이 70%로 그
좋은 이제 소비 타겟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선점을 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그 4G가 잘 보급이 되어 있고 스마트폰 이용률이 90%가 넘기 때문에 그 모바일, 잘 구축된 모바일 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미얀마 국별 선호도 2위가 한국이기 때문에 K뷰티와 그 K뷰티 헬스 콘텐츠 마케팅을 적절히 잘 실현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3년 동안 이제 그 미얀마 시장을 진출을 해서 그 하나하나 부딪혔을 때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데이터가 굉장히 없었습니다. 정보가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하나 그 컨택을 하면서 그 시장을 알아나가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 현지 그 미얀마 코트라와 그리고 현지 전시회 등을 참가를 하면서 시장 조사를 하는 시간이 약 1년 이상 걸렸던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에게 있어서도 이런 시장 조사가 꼼꼼하게 선행되는 것이 그좀더 이제 그 좌충우돌하는 그런 그 어려움을 좀더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로컬 유통망이라든지 그런 로컬 네트워크를 뚫을 그러면 아무래도 직접 그 유통망, 궁금한 곳에 발을 두드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창업한 2년 동안은 그약 50개 이상의 유통처를 제가 직접 현지인들과 함께 그 미팅을 하면서 그 유통망을 뚫으면서 발로 뛰어다녔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고객들의 이제 리액션을 확인하고 유통에 대한 상황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굉장히 생소합니다. 이 미얀마 시장에 왜 진출을 했을까?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희는 분명히 미얀마 1030 여성들이 뷰티에 눈을 뜨고 있고 저희에 대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다면 누군가는 그 시장에 가서 그 서비스를 구현을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미제 황금의 땅 미얀마에서 미래를 만들어보는 스타트업이 있으시다면 저희도 함께 그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